일단 이 GR 베이스의 모토 자체가 그 퓨어 사운드라고 해가지고 일단 기능 자체는 여기 이퀄라이저 뭐 셀렉터도 이렇게 있고 그리고 버튼이 이렇게 작게 있어요. 딥 버튼이랑 여기 브라이트 버튼도 있고 뭐 여기 DI 버튼, 뭐 헤드폰 버튼, 특히 이게 LED가 제일 마음에 드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딥 버튼을 좀 선호하고 있거든요. 이 팬더를 자주 쓰는데 이게 약간 좀 까랑까랑한 맛이 좀 심해서 저 같은 경우 좀 다크하게 쓰려면은 여러 가지 뭐 프리를 쓰겠지만 여기 딥 버튼을 누르면 이제 음역대가 하나 이렇게 좀 내려가는 그런 게 제일 마음에 들고 근데 이제 오히려 약간 좀 다크하고 좀 어두운 악기를 쓰시는 분들은 여기 브라이트 버튼도 있으니까 이거는 뭐 약간 취향 따라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디자인이 되게 이뻐서 제일 마음에 드네요. 물론이죠. 웬만하면 프리앰프 헤드를 선택할 때 약간 좀 웬만하면 다 검은색이잖아요.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커스텀을 이렇게 해주니까 지금은 이건 하얀색이고 옆에는 뭐 검은색도 이렇게 있지만 뭐 빨간색 좋아하시는 분은 빨간색. 심지어 여기 로고까지 들어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원하면. 근데 뭐 그거는 이 회사의 어떤 중요한 모토가 아닌가. 왜냐면은 시중에서 구매할 때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하나 혹은 두개 이렇게밖에 없으면 고를 때좀 망설여지거든요,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엔 빨간색을 좋아하는데 나중에 약간 그 캔디 애플로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제가 지금 소리를 꺼놨는데 이거 이게 상당히 밝습니다. 색깔도 되게 이쁘고 여기 보면은 BADGC 이렇게 튜닝도 할수 있고 이게 제일 마음에 드네요. 네,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쵸. 웬만하면은 이제는 앰프까지 들고 다니시는 라이브 연주자 같은 분들 경우는 정말 이만한 캐비넷까지 들고 움직이는 현상이 요새는 좀제 주변에도 좀 많은데 이게 요번에 나온 게 이게 카본이죠. 이게 저는 이게 봤을 때막 이렇게 새끼손가락으로 들더라고요, 막 외국인 분들이. 근데 이러면은 좀 사운드에도 영향이 있지 않나라는 오해가 있었는데 막상 소리로 또 들어보면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가벼운 거 좋아하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점점 나이가 먹으니까 좀 무게를 드는 게좀 힘들어지는데 특히 여성분 같은 경우에도 이건 웬만하면은 10kg가 좀 될까 말까 한 무게인데도 들기 편해요. 막 이따만한 거막 이만한 캐비넷을 들고 다니는 것보다는 좀 이제는 앰프도 작아지고 고출력으로 되는 좀 시대가 아닌가. 네. 그래서 남쇼에서도 되게 핫했다고 들었는데 네. 실제로 들어보면 정말 가볍습니다. 마땅한 대안이 없다면 GR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나. 가성비도 그렇고 사운드도 그렇고 네.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정말 들어보셔야 돼요. 들어봐야 이게 내가 알던 앰프인가 싶을 정도로 되게 가벼워서 그리고 뭐 사운드나 기능이야 뭐 여기 뭐이 작은 사이즈인데도 이게 되게 미세하게 로우 대역에 뭐 3단 이퀄라이저 들어가 있고 여기 뭐야 이게 무슨 미들이 무슨 뭐죠 이게 아 미들로우 미들로우에도 3단 이퀄라이저 있고 여기 미들 대역 하이 대역 그러니까 이거 이퀄라이저만 잘 선택해도 정말 많은 톤이 나오고 이딥 버튼 브라이트 버튼 약간 좀 다크한데 좀 밝게 튀어나오는 것도 좋아한다 약간 나는 흑인 사운드를 되게 좋아한다 싶으면 정말 극단적으로 둘다 눌러서 사용해도 되고 그리고 이제 악기나 프리앰프에서 만질 수 없는 어떤 이퀄라이저 대역, 미세한 대역을 다 설정할 수 있는 게 가장 직관적인 것 같고 여기 헤드폰 아웃도 이렇게 있는데 연습하기 되게 좋은 기능인 것 같고 네. 그 개인 이 12시까지만 올려도 이게 앰프가 터질 듯하게 성량이 커가지고 저는 작업실에서는 거의 양쪽 다 9시로 이렇게 둬도
옆방에서 좀만 조용히 해달라 할 정도로 출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공연장 혹은 큰 공연장에서는 이 정도면은 아예 완전 가능하고, 이제 소극장 같은 경우에 이거 한 방 정도로 해도 웬만하면은 다 들릴 정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게 가장 장점인 것 같습니다.